러시아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형 제약사 알파름 대표이사 알렉세이 레픽은 12일 자국 뉴스 전문 TV 채널 러시아24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의 해외 수출 가격에 대해 1인 접종 분량인 2회분에 최소 10달러 약 1만 2천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레픽 대표는 생산량이 대규모로 확대되면 수출 가격도 더 싸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국부펀드인 직접투자펀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해온 백신으로 2차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백신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3차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미국에서는 백신 관련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고 CNN 방송이 1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거나 과도한 백신 투여가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린다는 식의 믿음이 넓게 퍼지면서 반백신 운동이 상당한 동력을 가진 나라인데요. CNN의 5월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싼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이를 막겠다는 미국인은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33%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미국의 반백신주의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백신 음모론 중에는 백신에 원숭이 두뇌가 들어가 있다거나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미 중앙정보국의 음모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백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 문신이 들어가 있다거나 백신을 맞으면 외모가 흉측하게 일그러질 거라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음모론의 단골 소재가 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게 추적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려는 계획의 위장이고 그 배후에 게이츠가 있다는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작의 달인으로 불리는 로저 스톤도 게이츠 등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심으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유거부가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28%는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해 마이크로칩을 심으려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